제가 도성목장에 X을 도입하고 나서 교배 성공률이 50에서 60% 정도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여름이 오기 전에 80% 이상 교배에 성공했습니다. 기술로 악취 문제도 잡고 환경이 좋다 보니까 어미돼지 1두당 연간 약 30마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고 있고요. 자동차 액상급이 시스템으로 사료비를 상당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 두 분 다 이것을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스마트 축산입니다. 요즘 축산농가를 방문하면 우리에게 친숙한 소와 돼지뿐만 아니라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장비들도 많이 보입니다. 제가 목장 일에 뛰어들자마자 구제역 피해를 크게 입었고요. 또 해마다 기록적인 더위가 발생하다 보니까 산유량도 줄고 번식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 장비를 찾아보고 소의 생체 정보나 활동성 같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기술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가는 소의 귀에 부착한 RFID 이어태그를 통해 실시간 발정, 활동성 파악, 섭취 등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축산 장비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체 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사양 관리, 악취, 방역 등을 도울 수 있는 장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을 참여했고요. 현재 저희는 중앙집중배기방식의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내외부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장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먼지와 악취거든요. 에어워셔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 현재 7년째 농장을 운영 중인데 먼지와 악취로 인한 민원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축산 장비를 이용해 생산성도 올리고 수익도 늘렸다고 하는데요. 교배 성공률이 50에서 60% 정도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여름이 오기 전에 80% 이상 교배에 성공했습니다. 발정이나 질병 이런 경우에 알람 기능이 있어서 처방도 빨라졌고 결과적으로 도태되는 개체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환경 조건이 좋다 보니까 어미돼지 1두당 연간 약 30마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고 있고요. 사료를 자동으로 주는 장치 덕분에 사료비도 엄청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선뜻 도입하긴 어려울 수 있죠. 특히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면 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분들이 나섰습니다. 바로 스마트 축산 청년 서포터즈. 청년농들이 1:1 멘토링을 통해 스마트 축산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도울 예정인데요. 이미 스마트 축산 기술을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더 잘 알려주실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청년 서포터즈들에게는 축산 데이터 분석 전문가, 수의사, 사양 관리 전문가 등이 자문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실습센터에서는 각종 스마트 축산 설비 사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생산성도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악취도 저감시켜야 되고 탄소도 저감해야 되고 방역도 강화해야 하거든요. 이런 모든 네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스마트 축산이 유력한 대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고도화하게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그야말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정보를 잘 알아보고 스마트 축산 청년 서포터즈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겠죠?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